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한글 모음의 창제 원리를 쉽게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세종대왕께서 처음 한글을 창제하실 때, 이 우주의 원리를 기본으로 창제를 하셨는데요. 하늘, 사람, 땅, 이 세 가지 원리에 기초를 해서 모음을 창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오른쪽에 하늘이 하나 왔을 때는 아, 두 개 왔을 때는 야. 그래서 항상 오른쪽은 밝은 모음, bright vowel이 오는 거고요. 하나 들어갔을 때 왼쪽으로 오면 어, 그 다음에 두 개 오면 여.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아야, 어여라는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맨 처음 모음은 먼저 이 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을을 배우는 거예요. 을은 땅.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을 하나 향하고 있을 때는 오. 역시 하늘을 향할 때는 밝은 빛이 나니까 밝은 모음, bright vowel이 되겠죠. 오. 두 개가 있으면 요. 또 이게 땅으로 들어갈 때는 우. dark vowel인 우가 되겠죠. 유. 그래서 맨 처음에 모음을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실 때는 하늘과 사람과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글자 모양으로는 우리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이를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나가 있으면 아, 두 개가 있으면 야, 왼쪽으로 하나면 어, 여. 그 다음에 땅을 가르치실 때는 이렇게 팔을, 양팔을 벌려서 으가 되겠죠. 으를 하시고 하나 올리면 오, 요, 우, 유. 그러면 열자를 굉장히 쉽게 원리로 가르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인지 땅이 기준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람 왼쪽 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주마다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모음을 한 1주나 2주에 걸쳐서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기억부터 또 하잖아요. 기억에다가 모음을 다 결합해서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그 길을 배울 텐데요. 그럴 때 선생님들이 칠판에 모음을 먼저 붙이고 시작하시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뭐 붙여놓으실 거예요. 순서대로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의의를 순서대로 붙여놓으신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기억을 배울 거예요. 가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괜찮고 만약에 이런 세트가 두 개가 있으시면 맨 윗칸에다가는 기역 가부터 기까지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그, 기 오늘 배울 거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응이 들어간 아야어여를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권해드리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식은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이와 땅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 을을 맨 윗칸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칠판이 작아서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글자는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 모음의 앞쪽에 왼쪽이죠. 그러니까 자음이 오는 거잖아요. 자음이 지가 이렇게 오는 거죠. 자, 한글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한글은 쓸 때는 자음을 먼저 씁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모음이 먼저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E-A-R 해서 ear 이렇게 모음이 먼저 쓰이는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 한글은 항상 자음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음을 먼저 쓰는 거는 이거가 그냥 모음인 거지 완성된 음절로서의 글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자음이 왼편에 오는 거고 모음이 뒤쪽에 오는 거 구분을 해서 가갸, 거겨, 기 이렇게 구분해서 붙이시는 거예요. 한쪽 그런 다음에 땅을 중심으로 한 고교, 구교, 그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서 항상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 땅 위에 자음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올 때가 받침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받침이 받침은 받치고 있다는 받침이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때만 이해가 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언어 교육은 내가 말해보고
써보고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어를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눈을 계속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할 때 이거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아, 항상 이 글자를, 이게 이가 사람이 중심인 아야 어여 이는 이렇게 왼쪽으로 자음이 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 으, 땅을 중심으로 할 때는 이렇게 고교, 구교, 극 위쪽에 맨 첫 번째 자음이 오는구나. 저희 교회의 아이 중에 하나가 라스트 네임, 이름이, 그러니까 성이 이씨인 아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 뭐 길동 잘 썼어요. 그래서 한참 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머리에서 혼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십길동이 되는 거예요. 십길동. 한동안. 그러니까 이름, 자, 이름 써야지. 그러면 십을 딱 쓰는 거예요. 이를 써야지. 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이는 요건데, 아이 생각에 이 이가 먼저 머릿속에 있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크면 돌아오긴 하지만, 한동안 자기 성을 십으로 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거가 강조가 좀 덜 됐기 때문이라고 제 경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음이 먼저 오고, 이가 오고, 아, 야, 어, 여, 이가 온다. 이거를 이렇게 칠판에 붙여놓으실 때 두 개를 구분해서 수업을 하시면 굉장히 시각적 효과가 좋습니다. 자음을 먼저 쓰는 걸 굳이 강조하지 않으셔도, 아, 땅이 중심인 오, 요, 우, 요, 은은 자음이 위에 오고, 사람이 중심인 아, 야, 어, 여, 이는 항상 먼저 왼쪽에 오는 거나, 그래서 이길동이 십길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경험이 아니고서는 잘 알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모음을 배열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맨 첫 시간에 요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아이들, 기초 아이들 배울 때 쓸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쉬운 것도 많이 응용을 하셔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실 때 또는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